나 원래 오늘 이런 막 후드 말고 블라우스에다가 귀걸이까지 막 하고 그러고 나타날라 했거든? 막 렌즈 끼고? 어? 할까? 이초홍 유튜브 아이 진짜 안 하던 짓 하려니까 힘이 드는구만. 사이 잠옷바지 아니냐고? 어? 어떻게 알았지? 거야? 안 힘들겠어? 안녕하세요. 오늘 처음 보는데 네. 오늘 평소에도 이렇게 꾸미시나요? 아니요. 아! 독서회가 고급 나 뭐 안 한 거 있다 싶었더니 많이 제일 중요한 거 입고 있었잖아. 차이 알아맞추는 사람인가 보자. 차이 알아맞추는 사람 똑같다고? 어! 유일하게 알아맞췄다. 쉐딩했어요 쉐딩. 와 이걸 알아맞추네. 마 오케이 알았노. 견자희는 내가 지금 캠방 때 얼마나 꾸몄다는 건지 제일 잘 알 사람이야. 왜냐면 견자희 만날 때도 나 이렇게 꾸민 적 없거든. 맞아 견자희 만났을 때 만나서 화장하는 적도 있어. 근데 자희가 뭐 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귀걸이도 그렇고 이런 옷도 그렇고 요 근래에 다 산 거예요. 요 근래에 산 거지 그 전까지는 이런 거 안 사고 그냥 거의 후드티에 그냥 바지 청바지에 그 정도였어서 진짜 정말 편하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와, 아니 왜 이렇게 서럽게 울어? 왜 이렇게 서럽게 울어? 엄마 찾는 거라고? 견자이님 혹시 전생에 어떻게 그렇게 잘 안 돼. 님들은 따라 놀리지 마셈. 저만 따라 놀릴 거이. 내가 이렇게 놀리면은 님들도 따라 놀리려다가 어? 어? 초홍님이 저렇게 놀렸으니까 나도 이렇게 놀려도 되겠지? 하면 안 된다고요. 나만 놀릴 거야. 내 옳은 소리니까. 야. 널 놀리지 마. 니들이 뭔데 내 옳은 소리한테 놀려? 너네 지금 나 기만하는 거야? 내 오른손 놀리지 마라. 아 미안해 자희야. 미안. 초하 초홍님 하이라는 뜻. 오른손 냄새 어떠냐고? 아. 아. 지지. 아유 견자 지지. 이런 영상은